대통령실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지명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노동개혁 과제를 완수할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개혁이 성공하여 노사 정의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80년대 강성 노동운동가였던 김 후보자는 90년대 국민의힘 전신인 민주자유당에 입당해 3선 국회의원과 경기도지사를 지냈습니다. 하지만 도지사였던 2011년 경기소방본부에 전화해 자신이 도지사라며 거듭 관등 성명을 요구해 갑질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죽음의 구판이라 부르는 등 막말 논란도 여러 차례 불거졌습니다. 다수가 누구면 어떤데 그걸 가지고 대통령 구속시켜요? 아 그럼 문재인 이거는 뭐 지금 당장 총살감이지. 야권은 일제히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노동계의 전설이 권력의 한여로 전락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을 가장해서는 안 될 사람, 조금도 용납 어려운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설마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그렇지 정말 윤석열 정부는 갈 때까지 갔다는 비아냥까지 나왔습니다. 반노동 발언을 일삼으며 색깔론과 노조 혐오를 부추겨온 사람이 어떻게 노동자 권익을 지키겠습니까? 노동계 반응은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민주노총은 극우 반노동 인사가 대화에 나서겠다고 하면 누가 믿느냐고 날을 세웠고 한국노총은 무너진 노정관계를 복원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신서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국회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왜곡된 역사관 등을 이유로 청문보고서 채택을 미루자 윤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고 이후 하루 만에 임명을 강행한 겁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대통령실이 임명 사실을 밝히기도 전에 과천청사로 출근했습니다. 곧바로 열린 취임식에서 첫 일성은 공영방송의 이사진 교체였습니다.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공영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함께 임명된 판사 출신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2인 체제로 회의를 열고 MBC와 KBS의 이사진 교체안을 의결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임명 공식 발표 7시간 만에 속전속결로 해치운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공직을 수행할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전혀 갖추지 못한 빵점 인사라며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국민과 후배 언론인들에게 부끄러운 모습 그만 보이고 자진해서 물러나는 게 마땅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목 방통위원 후보를 추천해 방통위 5인 체제 복원에 협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지난 26일 이상인 전 부위원장의 사퇴에 따라 초유의 무인 체제로 전락했던 방통위. 닷새 만인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추천 몫인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을 임명하면서 논란의 2인 체제로 돌아갔습니다.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 상임위원 정원 5명 중 절반에도 못 미치는 파행은 여전한 겁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전체 회의를 열어 부위원장의 김태규 위원을 호선하고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회 이사 선임안을 속전속결로 의결했습니다. 방통위 규칙상 전체 회의 안건은 이틀 전 상임위원들에게 전달되고 하루 전 홈페이지 등에서 공개해왔는데 오늘은 회의 시작 50분 전에 공지됐고 기자들의 출입도 막았습니다. 이른바 긴급 사유가 있을 땐 사전 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오늘 안건이었던 공영방송들의 현 이사진 임기는 아직 열흘 이상 남아 있습니다. 상임위원 2명의 임명부터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까지 하루 사이에 일사천리로 강행되자 야권과 언론단체 등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오늘 다시 시작된 불법적 2인 체제 방통위의 모든 의결은 어떤 명분으로도 포장할 수 없는 반헌법적 작태. 특히 청문회 내내 논란이었던 이진숙 위원장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고발도 잇따랐습니다. 법인카드 유용, 사적 사용, 관용차 사적 사용 등 여러 가지 실정법 위반 사항들이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MBC와 대전 MBC 재직 시절 이 위원장의 업무상 배임 액수를 3억 9,500여만 원으로 산정하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